오늘 피부가 하고 있는 거짓말, 정확한 피부 타입과 케어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백지수 기자님과 함께 피부 보호막을 튼튼하게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자,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여기 건성, 지성, 그리고 민감성, 혹은 손상된 피부를 위한 제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보습크림이 세 가지나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지금 피부 타입이 여러 가지였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맞게 크림도 여러 가지여야 되겠죠. 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수분막을 만들어줘서 과도하게 피지가 막 분비되는 거를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요. 산뜻한 타입으로 수분막을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을 사용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산뜻한 젤 타입으로? 네. 수분막이 타입. 있는 젤 타입. 그렇죠. 지금 최상의 뮤즈님 피부 타입을 그렇죠. 만드는 거네요. 네네. 아, 그럼 네. 저 같은 저나 담비 같은 건성 타입은 어떤 걸 써야 돼요? 네, 건성 타입 같은 경우는 사실 각질 관리뿐만 아니라 피부 속부터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 보호막을 탁 씌워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막을 생성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건성 타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유처럼 희죠? 좀 텍스처의 차이가 보이시죠? 이분 기자님, 저 피부 조금 예민하고 좀 특별해서 살짝 잘 뒤집어지고 그러거든요. 이런 피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민한 피부. 네. 일단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 또 보호막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최전방에서 그 방어를 해주는 이 피부막이 굉장히 지금 약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피부막을 튼튼하게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을 사용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네. 오랫동안 장시간 맨 얼굴로 앉아 계신 우리 뮤즈님. 뮤즈님이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크림을 한번 발라볼게요. 네네. 굉장히 부드럽네요, 크림이. 네. 제형이. 저 향기가 좀 좋아요. 네. 향기가 좋아요. 네. 아니, 뮤즈님, 어떻게 젤 타입의 보습크림 발라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까지는 제가 피부 타입을 잘못 알고 있어서 건성용 크림을 주로 발랐었거든요. 그쵸.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잘못 알고 계신데 오늘 이제 제 피부가 지성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예. 지성에 맞는 젤 타입의 보습크림을 발라보니까 좀 더 촉촉하고 더 부드럽고 좀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피부에. 그런 화력부 말고 좀 더 색다른 화력부 없을까요? 글쎄요,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있을 것 같아요. 있죠, 현수 원장님. 뭐가 있으니까 질문했겠죠. 맞아. 사실 제가 어디서도 얘기를 안 했었던 방법이에요. 뭐요, 이런 거 진짜. 난 저 피부 갖고 싶어, 만져보고 싶어 하는 거는 사실 화장품 광고 속 DJ들의 피부잖아요. 그때 저희가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럼 다른 유진님을 모셔서 한번.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아주 만지고 싶고 물기가 톡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광을 내는 메이크업은 대단한 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이거는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업이 지우는 거예요? 네. 베이스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수분크림을 발라주시는데요. 네. 얼굴이 전체적으로 윤기가 도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쵸. 예쁘다라고 느껴지는 건 정확하게 윤이 돌아야 되는 부위에 광이 나기 때문이거든요. 네. 바로 T존하고 C존이죠. 네. 네. 닦아내주듯 쓱. 저기 코끝에 띵 광이. 이러고 광이 네. 부담스럽지가 않네, 설레가. 이렇게 하고 볼 앞쪽부터 C존에 이렇게 발라주게 되면 삶은 달걀처럼 맞죠? 이렇게 깐 달걀 있잖아요. 맞아, 삶은 달걀 까는 그러면 것처럼. 이제 처음부터 할 때 이렇게 하지 왜 베이스를 다 하고 나서 닦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피부에 완벽하게 베이스가 밀착이 돼 있는 상태에서 투명함이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피부에 얻는 느낌이 나죠. 베이스가 얻는 그렇죠. 코디 왜 오나? 아, 시끄럽이잖아요, 바로. 살짝. 예.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광희 씨가 자주 말씀하시는 그 처발 있잖아요. 네. 처덕처덕. 이게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착각들을 하고 계세요. 네? 착각이에요? 착각이죠.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알맞은 양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건강한 피부 케어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게 다 적당한 게 좋지. 맞아요. 네, 탈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오늘 정보를 주신 김현수 원장님, 백지수 기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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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윈데이를 시작으로 각종 파티에 소개팅까지 퇴근 후 더 바빠지는 연말. 당신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스페셜한 아이템. 두 번째 주제는 바로 6시 신데렐라입니다. 걔가 걔 맞아 할 정도의 뷰티. 오늘의 두 번째 뷰티 클래스 주제. 6시 신데렐라. 너무 가상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화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뷰티 클래스 두 번째 시간인데요. 김현숙 원장님이 특별하게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뷰티 클래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6시 신데렐라입니다. 아, 신데렐라요? 6시 신데렐라. 신데렐라면 오늘 저희 왕자님 오시는 거예요? 왕자님 오셨어요? 네. 원래는 사실 필요 없잖아요. 제가 왕자인데요. 어딨어요, 왕자님? 왕자님! 어딨어? 왜냐면 신데렐라가 왕자 만날 때 변신 먼저 하잖아요. 그럼요. 이 변신은 걔가 걔 맞아 할 정도의 변신이에요. 아, 진짜요? 나 너무 기대돼. 네, 오늘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럼 빨리 시작해볼까요? 네. 네. 메이크업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한다면 뭐 그야말로 뭐 금상첨화겠지만 사실 그럴 수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그럴 수 없는 분들을 위한 팁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뭐 아침부터 빨간 립스틱 바르고 그게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노멀한 거 좋아하는 왕자님들 말고 뭔가 아 요거 조금 느낌 있는데 하는 거 좋아하는 왕자님들을 위한 메이크업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한테 맞는 메이크업이겠네요. 그럼 공주님이 되시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정도 두께감이 있는 상태라면 사실은 더 빠를수록 오히려 더 지쳐 보이실 수밖에 없어요. 아, 네, 맞아요. 과감하게 지우세요. 약간 저게 화장인지 다크서클인지 약간 맞아요. 그 오늘 한번 광희 씨 모시고 남자 메이크업 한번 나중에 저를 수정해주세요. 제가 나중에 언더가 다 내려와가지고 엉망이네요. 한번 특집 해야겠어요. 네. 우리 남자 분도 한번 해요. 진짜 맨즈 특집으로. 맞아. 그거 남자애들하고 제 친구 있잖아. 이종석, 이준, 박성식 이런 애들 있잖아요. 우리 남자인데 아줌마 같은데. 남편 친구 같잖아요, 제가. 지금 보통 이 상태에서 바로 하는 게 베이스 메이크업이잖아요. 네. 베이스 메이크업은 지금 안 할 거고요. 아이 메이크업을 먼저 할 거예요. 아이 메이크업 먼저요? 네. 사실 저녁에 좀 스페셜하게 하는 메이크업은 본인이 원래 갖고 있는 눈매에 비해서 두 배 정도 커져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와, 네. 진짜. 이렇게 더 하면 돼요? 너무 가상하신다. 아니, 멍든 것 같은데, 지금. 잠깐만요. 아니, 메이크업 같은 분장 아니죠? 근데 저. 거침없으시네요? 깜짝이야. 우와. 진짜 퇴근하기 직전에 빨리빨리. 퇴근하기 직전에 정말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펜슬로 기본을 잡으신 다음에요. 네. 섀도우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하이라이트를 줄 수 있는 섀도우를 손가락을 이용해서. 원장님 펄 섀도우를 쓰면은 특히 저 같은 눈은 눈이 되게 부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더 튀어나와 보일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진짜 눈 떠오르지. 어머. 어머. 저렇게 과감하게 바르는 거예요? 색깔이 어떠죠? 이게 무슨 블랙이랑 믹스가 되면서 네. 어머. 아니 이렇게 예쁘게 발색이 돼요. 묘한 컬러가 돼요. 네. 진짜 이게 무슨 색깔이지? 네. 색깔 되게 예쁘다. 그런 상태에서 실버 컬러를 또 이용을 해서 네. 실버는 정말 부어 보이는 색인데 다시 잘못하면 앞머리 쪽에 이건 앞머리 쪽에 그냥 되게 과감하게 발라요. 엄청 과감하게 바르세요 정말. 오 이게 약간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점점. 다음에 그레이 빛이 나면서 살짝 중간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섀도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검은색 펜슬을 해준 부위를 이 하이라이트를 줄 수 있는 펄 색깔로 가볍게 중화를 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눈 두덩이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그렇죠. 가운데와 양쪽 끝을 다른 색깔로 그라데이션을 해주는 거군요. 이렇게 하니까 세 보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오묘해졌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팁 부분으로 궁금해진다. 궁금한 여자. 이런 펄 제품, 특히 입자가 굵은 펄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런 유분, 수분하고 만나는 순간 훨씬 더 밀착력이 더 뛰어나죠. 그래서 저녁에 조금 더 지속력 있는 메이크업을 원한다면 사실은 펄 제품을 좀 권해드려요. 그래요? 근데 펄 제품은 부어 보인다라는 편견이 사실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방법을 쓰시게 되면 전혀 부어 보이지 않는 상태. 스페셜한 메이크업 할 수 있어요. 그라데이션을 하니까 훨씬 더 부어 보셔. 다음에 화이트 컬러를 눈썹 뼈 있는데 가볍게 좀 발라주세요. 화이트는 무슨 효과예요? 네, 눈썹 뼈 밑에 하이라이트를 주게 되면 훨씬 더 얼굴 입체적으로 눈매가 잡히면서 눈이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이죠. 그렇죠. 같은 게 올라가는 느낌이 나죠. 매혹적인데요. 다음에 마스카라로 아이 메이크업 먼저 마무리를 좀 할게요. 네.
뭐 많은 무대 화장하는 아이돌들이 이제 저 방법을 쓸 것 같아요. 우리 사전 녹화할 때 한 세 번 정도 하잖아요. 미쳐요. 섀도우가 눈 아래 떨어져가지고 수정을 볼 수가 없어요. 아홉 명이다 보니까. 또 나 같은 데 신경도 안 쓴단 말이에요. 무대에서는. 왜요? 몇 명만 신경 써줘. 노래 부르 테레비 많이 나오는 애들만. 광희 씨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 끝에서 언덕을 이렇게 번쩍 하고 있는 거예요. 라인을 이제 위에까지 그리고 해야겠어요. 나중에 저 두 눈코가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마스카라까지 하니까 완전. 어머! 너무 다르잖아. 진한 메이크업에다가 아이라인에 마스카라에 뭐 이렇게 섀도우에 막 여러 겹을 하면 이게 막 떨어지거나 번져서 더 지저분할 때는 그렇죠. 어떻게 쉽게 수정할 수 있어요? 네, 그걸 제가 또 바로 보여줄게요. 진짜요? 아이 메이크업을 하신 후에 네. 이 메이크업 페이스예요. 아이를 하고 맞아, 사실은 하고 얘를 얼굴이 맨 얼굴이었어. 아까 다끝나 기초만 이렇게 묻혀서 번진 거를 메이크업 베이스를 스펀지로 이렇게 닦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먼저 그렇죠. 했군요. 그러면 메이크업 베이스가 가볍게 묻으면서 얼굴에 묻은 지저분한 아이들은 깨끗하게 닦이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좋은 팁이네요. 네. 아, 이렇게 해야겠어요, 진짜. 이렇게 한 후 네? 필요한 부분에만 파운데이션을 소량 바르는 거예요. 소량. 왜냐면 사실 이건 우리 놀러 가려고 하는 메이크업이잖아요. 네네네. 베이스 너무 완성도 있게 두껍게 맞아요.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안 예쁜 부분 답답해서 눈을 완성도 있게 했기 때문에 피부는 조금 투명감 있게 필요한 부분에만 완성도 있게 하시는 굉장히 지속력 있는 메이크업을 유지를 하실 수가 있죠. 원장님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두운데 들어가면 또 그렇게 안 보인다고. 맞아요. 네. 눈밖에 안 보여요. 어두워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왜 신경 안 써도 돼요. 맞아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제형 자체를 약간의 커버력 있는 거를 부분적으로 소량만 발라주는 게 저녁에 하는 메이크업은 훨씬 더 효과적이죠. 저거 인기 많겠는데요, 크로커는? 그러니까요. 아니, 일단 눈에 확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진짜. 빠른 시간 안에 베이스가 완성이 되죠. 멋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트렌드가 약간 이런 버건디 컬러, 뭐 이렇게 레드 컬러를 쓰기는 예뻐요. 하는데 아영 씨는 좀 누디한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누디한 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왜냐면 눈에 이렇게 포인트를 먼저 딱 하셨으니까 세련되게. 근데 사실은 버건디를 사용하셔도 이번 시즌은 사실 저 룩이 유행이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은 그 연기가 좀 부족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럼 버건디를 예쁘게 바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손가락에 그 버건디 이렇게 묻혀요. 네. 묻혀서 여러 번 두들기시면 크리미한 거를 그러면 건조하지도 않으면서 질감 때문에 뽀송뽀송하게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끝까지 손가락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 시사회 때 큰 마음을 먹고 저도 거의 많이 버건디는 안 하거든요. 근데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가을에 네. 너무 어울려요. 특히 담비 씨는 이제 눈이 크니까 평소에는 아이 메이크업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냥 립에만 딱 버건디 강조하니까 그렇죠.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담비 씨처럼 눈이 좀 크신 분들은 그렇게 립만 포인트로 메이크업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을에. 너무 좋아요. 지금 버건디 컬러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했죠. 네. 네. 예쁜 버건디 컬러의 립 제형을 포인트로 안쪽에 포인트로. 하나, 둘, 셋. 입술이 중요해요, 여자는. 남자한테 입술이 또 약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 메이크업 자체가 조금 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립에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면 약간 반전이 있어 보이죠. 맞아. 아, 정말 이런 신데렐라가 와가지고 춤을 추고 있는데 저한테 뭔가 말을 건다면. 바로? 정말 네. 몰인하겠습니다. 아 진짜 예쁘시다. 네, 너무 잘 어울려요. 예, 예. 신데렐라 변신을 해봤는데 어떠세요 소감이? 평소에 네. 조금 연한 메이크업을 주로 하는데 가끔 이렇게 하고 놀러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괜찮아요. 오늘 놀러 가야겠는데. 정말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반쯤 지워진 메이크업, 피로에 지친 얼굴이었던 이하영 뮤즈. 왕자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블링블링한 신데렐라로 변신 성공. 변신에 성공하신 뮤즈님도 뮤즈님이지만 우리 김현숙 원장님. 진짜요? 네, 오늘도 역시나 제대로 된 마법을 보여주셨어요. 네. 네. 사실 오늘 보여드린 메이크업은 네. 쌍꺼풀이 있는 분도 없는 분도 다 시도해볼 수 있는 메이크업이고요. 집에서 놀이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맞아. 네, 진짜. 사실 6시 신데렐라라고 해서 감이 잘 안 왔었는데 저는 벌써 오늘 배운 메이크업 덕분에 연말 파티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네네. 오늘 뷰티 클래스 참여해주신 뮤즈분들께는 내 피부 상태에 꼭 맞춘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줄 아이템